amada mia, amore mio.나를 무슨 식구로 감사합니다. 뭐 이 정도면 식구라고 뭐. 55분이야. 그러면 피아노 한 곡 칠까요? 피아노 한 곡 치고 그러면 나 오늘 피아노 아까 엘리제를 위하여 한번 치고 피아노 한 번 안 친 것 같아. 피아노 한 곡 칠게요. 우리 호랭이님이랑 우리 야옹님 너무 고마워요. 안젤라한테 3월 14일날 사탕 선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? 어떻게 해야 될까? 어떻게 해야 될까? 방법을 한번 마련해볼까? 회사로 보낼까? 회사 주소를 공개를 하는 거야? 내 방송국에 공지를 하는 거야? 아 그럼 안 되겠다. 제가 생얼로 좀 다닐 때 있어가지고 안 되겠네요. 그러지. 피아노 잘 치심? 아니 피아노 솔직히 잘 못 쳐요. 어렸을 때 좀 배우다가 저는 전공하거나 뭐 피아노 방송하는 사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잠재주를 좀 부리는구나. 그냥 그렇게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잘 치지는 못하지만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. 레퍼토리가 뭐 많지 않지만 아, 나 꼭 연습해서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긴 있는데 그거는 아직 마스터가 안 돼갖고 그거 빨리 연습해야겠다. 우리 크르랑 호랭이님도 일다기를. 아 우리 호랭이님 오늘 또 선물 많이 주셨고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
그러면 너 눈 빨개. 괜찮다고? 이거 해품달 노래고요. 해품달 노래고 다른 거한개더 해볼게요. 반가워유님께서 연습 좀만 더 하면 많이 연습하세요. 반가워유님이나 저는 그냥 재미로 치는 거고요. 전공하는 것도 아니고요.
평가하지 마세요. 그냥 아 제가 그냥 저러고 노는구나. 그냥 이렇게 가볍게 봐주세요. 전 피아노가 없어서 피아노 없는데 왜 그치 저기 그거야? 평가해? 크르롱님 뭐라고요? 미다오 터집 감성 터집니다. 아 진짜요? 하다 보면은 더 듣기 좋아지겠지. 하다 보면 처음에 저 배우고 이랬을 때 진짜 되게 띵띵띵띵 막 이랬거든요. 그래도 지금은 뭔가 그래도 한 곡 완곡을 할 수 있으니까 저 나름대로는 뿌듯합니다. 시크릿 제일 멋졌다고요? 네. 솔직히 뭐 평가할 수 있는데 평가받으면 되게 자신감, 자존감 이런 거 좀 떨어져가지고 솔직히 피아노 잘 치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. 피아노 방송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냥 저는 취미로 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안 하게 된다. 안 하게 된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볍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가지고 노는 거니까.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어. 나 약간 절대음감 이런 거 있다? 약간 절대음감 있어. 한 번도 안 쳐본 거, 배운 거 아닌데 뭐 이렇게 약간 바로 칠 수 있는 약간 그런 거 있어. 그걸 절대음감이라 그러나? 지난번에 한번 방송에서 했다가 난리 났는데? 천재 아니냐고? 진짜? 좋아하는 거 열심히 재밌게 하면 되죠. 뭐. 아 우리 야옹이 예쁘게 봐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. 그냥 뭐 그냥 혼자 그냥 재미로 배우다가 나중에 뭐 기회가 있으면 작곡도 좀 해보고 콩쿨 이런 것도 좀 나가보고 그건 아니고요. 좋겠어. 겐토마왕이 아닐까요? 뚜렷마트기 신. 아 그런 거 아니에요. 진짜 진짜 나도 깜짝 놀랬다니까? 깜짝 놀랬다니까? 우리 새콤달콤님 어서오세요. 또 2시가 넘어버렸다. 여러분 안 돌려요? 잠 안 와? 왔나? 아프겠네 언제까지 나줄래. 노래 한 곡 불러줄까? 아 마지막 피아노라고 해놓고 또 노래까지 불러. 아 저 오빠 아 베이비 오빠 오빠 어디 갔다 왔어? 아까 나한테 그렇게 하루 종일 갈구더니 어디 갔다 온 거야? 아아 야 우리 호랑이님께서 또 1닭이를 뭐지? 귀요미 감사합니다. 1닭이를 귀요미 고맙습니다. 그러면 잘 자라고 노래 불러줄까? 어때? 실은 그냥 갈게. 벌써부터 지금 음소거 하시는 분들이 있어. 아직 시작 안 했어. 할까 말까 생각 중이다. 이 말은 아 끙해 또 아야 할까 말까 생각 중이라고 했을 뿐인데 벌써부터 음소거하고 나가기 버튼 누르시는 분 있네요. 노래하지 말라고? 아 진짜 너무하네. 알았어 그냥 갈게 그러면? 나 그냥 간다? 아 나 오늘 꿈자리 진짜 이렇게 가면은 꿈자리 100방 사나울 것 같은데 할 수 없죠. 이 한 번 오늘 밤 하루쯤 귀신 꿈꾸지 뭐. 아 우리 리멤버 야옹님 한 분만 노래 한 곡 해달라고 하셨는데
우리 야옹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반영해서 노래 한번 부르볼게요. 오페라 유령 잘 부르시는 젤라님 다들 무시 안 해요. 코라 오페라 유령도 부르는 여자. 근데 오늘도 사실은 되게 기분 좋게 재밌었어요. 오늘도 재밌었고 여러분들 늦게까지 방송 봐주셔가지고 저랑 놀아주셔가지고 너무 고마운데 그만 너 이제 그 오늘까지만 갈구고 이제 그만 할 거지? 이곽에서 빨리 이제 노래 한 곡 부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2년 부를게요. 2년 아 약속해요. 순간이 다 지나고 다시 보게 되는 그날 모든 걸 버리고 그대 곁에 서서 남은 길을 가리란 걸 인연이 껴서 노래 못하겠어. 트레이닝 받은 게 아니고요. 전에는 제 노래를 어떻게 하는지 안 듣고 하는데 지금 이어폰을 꽂고 노래 불러갖고 그런 거예요. 지한듯 안 봐야겠다. 짧았지만 빗장 열어 자리에 두 맺지 못한데도 후회하지 않죠. 영원한 건 없으니까 운명이 먼 길
귀에 모르는데. 우리 안카네 꽃님 뵙어서 이뻐 고맙습니다. 이뻐 이쁘지? 28 아니지? 고마워요. 아유 또 이쁘다 그것도. 28 아닐 거야 그지? 우리 안카네 꽃님 고맙습니다. 공기 반 소리 반이 아니야? 박진영입니까? JYP에서 오셨습니까? 아 지금 또 방송 오래 하니까 쩔어가지고 또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어요. 이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늦게까지 방송 봐주셔서 고맙고요. 베이비 이거 닉네임 뺏겼나봐요 오빠. 뺏겼나봐 저 오빠. 귀요미 감사합니다. 여러분 마지막으로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제가 내일이랑 모레는 방송 휴식하고 그 화요일은 제가 핸드폰 방송 한 11시쯤?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잠깐 킬 수 있으면 키도록 할게요. 정확한 약속은 아니고 왜냐면 핸드폰 방송이라는 게 언제나 늘 변수가 있기 때문에 뭐 잠깐이라도 인사드릴 수 있으면 끼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 꼭 하는 거죠? 잠깐만 8시 지금 촬영 시간하고 지금 8시 9시 10시 그래 꼭 해야 돼요? 알았어. 아 뭐야 허니잖아. 아 낚였어. 허니가 지금 닉 변한 거네. 헐. 아 완전 낚임. 1억이야 허니? 아 진짜 나 너무 오랜만에 당해갖고 완전 속았어. 나 놀리는 재미로 사냐? 나 갖고 노는 건 재미로 사냐? 너무하네. 너무하네. 맨날 닉 변하고. 감사합니다 여러분. 그러면 안녕히 주무시고요. 좋은 꿈 꾸시고요. 저는 오늘 귀신 꿈을 꿀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꼭 좋은 꿈 꾸고 내 꿈 꾸면은 나한테 말해줘. 꿈에서 뭐 했는지 말해줘. 내 꿈 꾸는 사람들은 나 좋아하는 거다. 내 꿈 꾸는 나 좋아하는 거다. 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요. 오늘도 늦게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오늘도 너무 즐겁고 재밌었습니다. 예전에 내 이렇게 껐는데. 잘 자요. 아직도 추천을 안 했다고? 깜빡했다고? 나 이제 끄니까 빨리 눌러야 되겠다. 네 우리 뱅크님도 잘 자요. 우리 만주야 싱쿨랑 만한 우리 호랭이님 우리 허니 또 누구냐 우리 에이쿠님. 오 에이쿠님 오랜만이다. 우리 에이쿠님 오랜만이에요. 반가워요. 잘자 우리 카스님도 잘 주무시고요. 앙카네꼬님 감사해요. 잘자요. 안녕. 네 우리 뱅크님 우리 푸우님 안녕히 주무세요. 안녕 우리 매니저들 고생 많았대. 우리 민트 잠들었나보네. 안녕. 나 다음 주부터는 진짜 나 예뻐해주라. 진짜 나 갈구지 말고 제발. 나 진짜 나 삐진다. 나 진짜 다음 주부터는 나 예뻐해줘. 알았지? 나 오늘처럼 그렇게 맥 넣고 병신같이 당하지만은 않겠어.
알았지?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? 알았어요, 갈게요. 다음 주에 봐요, 안녕. 절대 그녀 누워하지 않아 삼류도 못될 드라마 같아 다 알고도 자연스러운 사람은 게